보이시죠? 상처가 마이너스 타버렸거든요. 하하. 카스타드 꽃을 보지 못했고 아직. 그래서 옮겨줘야겠어. 에휴. 어떻게 잘라야 되나?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네. 뭐 다리 좀 분해를 해보면 뭔가 잘리는 소리가 들리네. 아, 입꼬지로 번식한 거네. 개체가 딱 두 개 나온. 두 개 다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에이, 좋다는 것보다 안 좋다는 인기가 더 많아서. 근데 뭐 분갈이 해주고 잘 관리해주면 원상태 회복하지 않을까요? 너무 큰가? 화분이 너무 큰가요? 괜찮아 뭐. 잘 관리해줄게. 잘 관리해줄게. And Adam. 이 부분 정리하고 꽃은 혹시 수정될 수 있으니까 안 자르고 상태가 고르지 않는 것만. 블루 어드벤처. 근데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제품 꽂아도 안 되죠. 바이올렛은 많이 안 키워봐서 뿌리가 그렇게 뭐 성장이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생각에는 아직 제가 바이올렛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베고니아인데 꽃 피우면 엄청 예뻐요. 작년에 꽃이 피었어요. 아니 흙을 채워주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. 이제 진아. 근데 저는 스트리카포스가 번식이 되게 잘 되는데 왜 비싼 이유를 모르겠어요. 제라늄보다 번식이 더 쉬워요. 근데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. 식물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식물을 사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왜 가격을 계속 올리는지 모르겠어요. 진아 하나 나왔고 수태에다 번식했더니 확실히 떼기가 힘들어. 수태들이 나오고 있어. 신기하죠? 얘는 이름을 제가 안 하고 번식을 시켜서 이름이 몰라요. 그래도 번식이 성공했으니 뿌리를 볼까나 몇 개 나왔나? 다른 분들은 엄청 풍부하고 이쁘던데 싱싱하고 나무가 세 개 나오나. 이 흙은 유기질 비료를 좀 섞었어요. 화분이 좀 너무 큰가?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푸스는 이게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들은 본체보다 꽃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유튜버께서. 뿌리는 하나도 제거 안 했고요. 흔들리지 않게 살짝 덮어줄까? 잘 모르니까
진아 꽃이 하나 남았어요. 이제 보면 생각보다 새로운 꽃대가 나와요. 그리고 얘는 덩굴성은 아니지만 다 거리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거리화분 두 개를 한꺼번에 심었어요. 오늘 심은 아이들과 나이들 많죠? 금방 이렇게 늘어납니다.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업데이트